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전자입니다. 이제 3교시예요. 벌써 3교시까지 흘러왔는데 이제부터 이제 또 3교시를 1교시처럼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7시부터 일어나셔서 천만전자 채널과 깐돌이 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친숙하게 될 거예요. 이웃집 오빠나 뭐 동생처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은 저야 또 영광이죠. 삼성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삼성 소식도 중요하고, 또 삼성 소식 외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소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이 주식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양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2교시에는 뭐 신라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한때 그래도 시총 10조까지 간 기업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돼가지고 상장 폐지까지 가는지 좀 어이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그 소액주주가 17만 명이 넘어요. 17만 명. 그럼 17만 그 소액주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하여튼 참 우리 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 수장들, 뭐 오너들, CEO들 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잘못되면은 항상 이렇게 박살 나는 거니까. 박살 나면은 결국은 우리 주주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삼성이 관련된 이야기 보니까 또 삼성 토론회, 이 토론회가 또 한가 보더라고요. 토론회 중에서 뭐 멸공이 나왔다. 멸공. 이 멸공하니까 우리 정용진. 우리 정용진 또, 회장이 또 재밌죠. 이분 또 아주 상당히 재밌는 분인데, 정용진 부회장. 한때 멸공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튼, CEO를 넘어서 이제 총수 리스크로 보여줬죠. 뭐 갑자기 멸공 외치니까 뭐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삼성의 그런 준법이 관한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관련돼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에는 그 외부 감시 기구가 있어요. 그 삼성의 그 준법 감시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하여튼 그 위원회의 그 권한과 업무가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만든 그 협약에 이제 종속돼 가지고 자율성과 독립성에 이제 한계가 있다. 뭐 그런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또 최근에 또 인스타에서 또 우리 멸공 해시태그로 논란을 일으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제 CEO를 넘어선 총수 리스크를 잘 보여준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총수 리스크. 도대체 왜 총수 리스크가 나왔을까? 참 재밌네요. 그래서 뭐 이봉의 서울대 그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그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준법 감시 그 개선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의 그 준법이 주체로 열린 이날 토론회였는데, 이 대기업의 그 컴플라이언스 제도 현황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이 교수가 대기업 집단의 그 컴플라이언스의 그 특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그런 주제 발표를 통해서 삼성의 그 준법위의 업무와 권한은 기본적으로 준법위에 참여하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가 만든 협약에 따른 것이고요. 협약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협약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준법위의 독립성하고 자율성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그이 교수가 계열사 이사회가 준법위의 탄생부터 그런 성장, 발전, 뭐 소멸까지 그런 사실상 모든 것을 이제 정하고요. 업무와 그 권한, 그 예산까지 결정할 수가 있죠. 계열사 이사회가. 그래서 준법위의 그 자율성과 그 독립성은 결국 그 총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총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그렇게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다만 거기에 준법위의 준법 감시 대상이 계열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런 최고 경영진하고 총수도 포함된 점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진일보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배주주하고 최고 경영진에 대한 그 준법 감시를 얼마나 그런 실효성 있게 할수 있는지가 그런 평가의 척도가 될것 같다. 응? 평가의 척도가 될것 같다 합니다. 평가의 척도.
그래서 이 교수가 국내 그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개별 기업 단위에만 있을 뿐, 그런 기업 집단 차원에서는 미미한 상이다. 미미한 상이다. 미비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인스타에 보니까 그 멸공의 해시태그로 논란을 일으킨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 신세계 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 사전에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CEO를 넘어서 총수 리스크를 잘 보여준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기업 집단의 그 차원의 컴플라이언스를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 기업 집단의 컴플라이언스는 계열사 간의 거래 관계의 그 투명화하고 총수, 그런 계열사 채용 형제에 대해서 준법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좀 말이 좀 약간 내용이 어둡죠? 하여튼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배주주하고 기업 집단의 그런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뭐냐? 그런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와 그 사익 추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복잡한 지분 구조를 뽑는 거야.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겠죠. 그리고 이사의 지위 강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한그 이사의 그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 응?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 이사 지위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만든 그런 이사회의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시에 기업 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공정거래법까지 나오면 또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재벌들 보니까 또 총수들도 상당히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이날 토론회에 그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준법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차기 위원장인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있고, 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실무자 등이 이제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이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면피용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견인돼야 한다. 의지. 응? 결국 확고한 의지. 누구냐? 이재용의 확고한 의지가 이제 견인해야 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차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래요. 준법위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여러 기업의 준법 경영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삼성의 그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 삼성 내부의 준법 감시제도 마련 등을 이전 주문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2020년 2월에 출범한 겁니다. 삼성 준법위. 그래서 준법위가 이제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그 독립 조직으로 이전 삼성전자, 물산, 삼성 SDI, 전기, 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하여튼 이렇게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면서 준법위의 감시를 받고 있는 일종의 조직이에요. 조직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독립성이 중요하다. 독립성 중요하죠.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조금, 앞으로 기업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쉽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준법위에서도 많이 이제 태클도 걸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제도 관련된 뭐 개선 건의도 많이 할것 같네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잘해야겠지.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준법위에 이제 제안대로, 의지대로 잘 이렇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좋겠고, 앞으로는 뭐 나쁜 행동, 나쁜 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앞으로 기업만, 오직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삼성전자를 이제 발전시킬 생각만 해야지, 쓸데없는데 괜히 끼우거렸다가 하면은 작살 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하여튼, 조심조심 하면서 이제 기업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총수들은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내가 그냥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그냥 오직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면은 세계 최고의 1등 기업으로 성장시킬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응? 좋겠어요. 하여튼 뭐 준법이고 뭐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삼성전자 일단은 성장해야지. 성장해야지. 이게 성장을 통해서 매출도 늘어날 테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테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주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뭐 준법위에서도 옆에서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독립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객관성도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잘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준법 위에서 또 계속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떠들어대네요. 하여튼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생각지 못하는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뭐 하여튼 요즘은 그래. 이제 윤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윤리. 기업, 응? 기업의 임원들이나 아니면 오너들의 윤리, 총수들의 윤리정신. 응?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뭐 배임, 횡령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배임, 횡령. 하여튼 회사 돈으로 엉뚱한 짓 하면은 결국은 고스란히 주주들한테 피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